올해 IPO 시장에서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4x4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 직후 따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비주얼 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란 포부도 함께 밝혔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 4x4가 코스닥 상장 첫날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4x4의 주가는 시초가 대비 30% 오른 4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x4는 공모가 17,000원의 두 배인 34,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른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4x4는 지난 19에서 20일 진행된 공모 청약에서 일반 청약 경쟁률 3,7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경쟁률로 증거금 14조 1947억 원을 모으며 따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017년 설립된 4x4는 국내 최초로 8K OLED 화질 데모 콘텐츠를 제작해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기업에 납품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4x4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3억 원, 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선 성공적인 증시 입성에 대해 시각특수효과 제작 업계에서 픽셀과 같은 독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20.7%로 적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열린 상장기념식에서 윤준호 4x4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비주얼 테크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저희 회사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와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등 콘텐츠 실감화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